오래된 덴버의 남자 수업. 네, 안녕하세요. 남자 수업 덴버입니다. 네, 브래드입니다. 저랑 브래드랑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낚시랑 캠핑을 즐기는데 벌써 이렇게 즐긴 지 한 거의 1, 2년 정도 됐죠? 네. 1년 됐어요, 1년. 예, 1년 정도 됐는데 낚시하면 그래서 선입견들이 굉장히 뭐 지루하다, 기다리는 거다, 뭐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욜로족처럼요.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즐거움을 소통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이렇게 뭐가 즐거워요? 먼저 이렇게 가는 즐거움이 있죠. 운전 안 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저번 주에 운전면허 땄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울진 바다인데 굉장히 멀리 갔어요. 네. 멀리 가가지고 여기서 오늘 저희가 낚시 고기도 잡고 캠핑도 할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다 왔네요 이제. 네, 여기가 이제 군사 울진이랑 삼척 사이인데요. 뭐 네. 거의 삼척 그냥 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해 바다는 이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자, 출발합니다. 그때 딱 퇴근하고서 바로 간 거죠? 네, 맞아요. 아, 이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닷가로 갈 때죠.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자. 그때는 모든 꿈과 희망이 네, 다 있죠. 그때는 고래도 잡을 것 같은 느낌으로. 고래는 못 잡, 채비가 딸리잖아요. 고래는 잡으면 불법입니다. 고래는 잡으면 안 되죠. 고기를 이렇게 뭘 저게 떡밥이죠? 네, 이게 고기를 이제 저는 감성돔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삼척 쪽에 감성돔이 잘 나온다는 네 어느 조사님의 영상을 보고 네 전 바꿨습니다 이때 이날만. 바다 고기는 먹는 재미도 있지만 잡는 재미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대학에 안 가봤는데 물면 네 대학에 합격한 기분입니다. 네. 입질이 없어서 지금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잡힌 게 아니에요. 저게 20년 된 릴입니다. 오. 브래드는 이렇게 찌낚시를 네. 처음에 했었어요. 네. 이때 감성돔은 찌낚시를 한다 그래서 잠깐 공부하고 원래 처음에 샀을 때 찌낚시 대 이거 지금 산 게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 중에 15,000원짜리는 샀었는데 저 때 한 6만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좋은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갯바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갯바위 높이가 100m 됐죠? 150 됐을걸요? 네, 롯데 월드 타워 말했어요. 네, 네. 제가 한국의 베어 그릴스입니다. 자, 네. 아, 베어 그릴스 성대모사 되잖아요. Hi, my name is Bear Grylls. 자, 베어 그릴스 성대모사는 저희가 베어 그릴스 특집으로 조만간에 기획물로 올릴 예정이고요. 네. 자, 이때 고기가 잘 안 잡혀서 네 어디 저 앞에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망상어들이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건 뭐 놀래미, 망상어 뭐 잘 모르는 고기도 있고요. 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팔뚝만한 것들이 막 지나갔어요. 네, 네. 저기 떡밥을 던져서 고기들을 네. 유입을 합니다. 네, 자, 고기가 네. 지금 멀었죠 지금. 어우, 그때 되게 힘이 되게 좋았나 봐요. 멀었어. 그럼요. 좋았죠. 저 소리가 고기가 힘이 좋아서 드랙을 많이 풀어놨어요. 네. 오, 꽤 크다. 잡았습니다. 뭐야 얘 근데? 망상어라는 고기였어요. 네. 바다의 붕어라고.
바다의 붕어 맞아요? 어. 네이버 위키 그 백과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다의 붕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고기. 손맛은 뭐 괜찮았어요. 근데 네. 고기는 이게 저 잡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저 때는 저 원투로 해서 그냥 멀리 던져놓고 그냥 팽팽하게 해놓고 네, 입질만 기다렸어요. 광어, 도다리랑 작은 또 물고기 친구. 네. 좀 뭐 용치 놀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먹을 걸 잡았으니 철수하면서 저 솔방울을 제가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캠프파이어 할 때 솔방울이 불이 잘 붙거든요. 네. 꿀팁입니다. 그래서 솔방울 좀 챙겨가는 중입니다. 뭐가 있었길래? 모든 것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 또 저렇게 지는 석양을 보는 그런 눈의 즐거움도 있죠. 네. 아, 좋아요. 저때 자고 있지 않았나요? 네, 실눈 뜨고 있었어요. 자, 저희 도착한 어느 작은 항구인데. 네, 근데 위쪽 저기 포항 쪽은 부두가가 예쁜 데가 많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좀 먼저 가까운데. 네. 맥주 한 캔을 딱 먹고요. 네. 저 샀죠 저희 저 무슨 물 저게 물탱크예요. 샤워 무슨 네. 뭐 무슨 하는 건데 5,000원 주고 샀는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캠핑 가면 물이 굉장히 저기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제 놀래미. 이거 브레드가 망상어. 네. 네. 이거는 도다리. 크. 네. 이 가운데 있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도다리랑 광어가 나뉘는데요. 뭐라 그랬죠? 좌광우도. 네. 좌광우도. 그 오른쪽 눈이 가운데 올라와 있으면 도다리. 네. 네. 왼쪽 같죠. 눈이 올라와 있으면 광어. 지금 네. 도다리예요, 저거는. 도다리를 잡았습니다, 저. 브레드가 거의 생선 손질을 하는데 뭐 따로 배웠나요? 아니요, 배운 건 아니고 영상 보고 다 하는 거죠. 뭐. 잠깐만요. 저 망상어에는 네,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아, 망상어도 저 새끼를 배서 낳는 생선. 꼴락도 마찬가지. 아, 진짜 알이 없네요, 그러면? 네, 알이 없어요. 없는 생선이에요. 네. 그다음 저기 놀래미였나요? 네, 놀래미. 이게 처음엔 약간 징그러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자, 도다리까지. 저는 주로 하는 임무가 저겁니다. 저거예요, 저거. 늘었죠, 저것도 하는 게. 네, 저기 네. 저거 저희가 다 저번에 이 편에서 캐왔던 네. 장작입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이제 조금 남았어요. 한번 이제 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근처에 산에서 먼저 하고서 하든가. 네. 자, 모닥불을 술술 저렇게 은은하게 만들어서 저날은 웬만하면 저희가 고기를 잡은 고기를 먹는데 특별히 너무 배가 고파서 목살을 샀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원래 다음 날 먹자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네. 자, 허브 솔트로. 이게 소금을 뿌려주면 고기가 좀 연해지거든요. 저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고기 구울 때. 네. 그때는 저는 열심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볶고. 저는 이렇게 임무가 분담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 뭐 원래 덴버가 불 좋아해요. 네, 저 불 좋아해요. 근데 텐트에서 자다가 오줌 싸더라고요. 밥. 자 이제 저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아, 네. 배가 엄청 고팠어요. 지금도 고픈데요 저거 보니까. 네. 아 진짜 영상으로만 아니 봐. 저거는 저걸로 했어야지. 밑에 저거 몇 번을 쓴 건데 저기 했다고 올렸냐 저걸. 어제. 아 아니 망을 다 씻어놨는데 뭐 하는 거야 저게. 아니 야. 이따가 합니다. 이따가 해요. 이따가 했어. 자, 저 망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게 동으로 된 거라서 저희 저거 계속 닦아서 계속 사면 아까우니까. 아, 동으로 됐어요? 네, 저 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녹슬지가 않네요? 네, 네, 네. 오. 저거 아래 거는 지금 한 네 번, 다섯 번 쓴 거예요, 지금 저거는. 근데 뭐 맛은 좋았잖아요. 몰랐죠, 저렇게 하는지. 저희가 생선 구울 때도 쓰고 고기 구울 때도 쓰고. 네. 기름이 쭉쭉 빠지고 김치는 집에서 싸왔습니다. 아, 저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어디 고깃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비할 바가 안 되죠. 목살은 정말 숯이 뭐 정말 밖에서 숯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들도 아 자고 화룡 점점 라면입니다. 네. 꼭 저희서 라면을 밖에서 먹. 어우 자 꼬들꼬들한 면. 네. 자 꼬들꼬들해. 자 소리가. 아우 배고프네요. 그러네요. 이제는 그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안 먹어야 되겠다. 근데 네. 다시 먹고 싶네요. 저거 보니까. 아 아직 아니죠? 저기 덴버 씨는. 네, 저도 어제 좀 과음을 했는데. 자, 아, 저 목살이랑 김치랑 라면이랑. 갑자기 저기 뭐야 19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데. 아니 뭐... 아니지 그 말고 그 무슨 먹는 먹방. 아, 됐습니다. 네. 자 라면을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 태우기 시간. 아까 주소 온 서울 방울인데 잘 보세요. 불이 진짜 금방 붙습니다. 덴버 씨가 지금 장작을 막 소비하고 있어요. 네. 또 하러 가자고. 이거 봐 불이 금방 붙어요. 서울 방울. 네. 자 이렇게. 솔방울 이제 모닥불을 피울 때 꿀팁인데 처음부터 두꺼운 나무를 태우면 안 탑니다. 그래서 저렇게 솔방울이나 이렇게 톱밥 같은 걸로 불을 태워서 작은 나무 가지부터 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 오프닝 때 나온 노래도 사실 가사 중에 저 영어로 돼 있지만 저런 가사들이 있죠. 네. 우리 브래드가 직접 불렀거든요. 네. 버니로. 네. Leave it out you. Burn it up, burn it all. Leave it out here. Leave it out here. 그죠? 이게 Let it burn it all. 다 태워요. 이때 네. 모든 저희 도시에서 받던 스트레스랑 네. 아 아침. 자 다음 날인데 비가 왔어요. 네. 당황을 했어요. 네 밖에서 지금 일단 해놓고. 하지만 저는 그냥 먹자 그러고 네. 얘는 이제. 하지만 수저... 저렇게 위에 저렇게 네 타프를 치고. 네. 네. 아 진짜 운치가 너무 있었죠. 빗소리 들리시나요? 빗소리하고 식용유 튀기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어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려고. 어 그렇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저 네 뭐야 비가 오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하나 봐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리가 비슷하죠. 화이트 노이즈. 어제 잡았던 도다리를 튀겨 먹으려고 이렇게 어제 브래드가 손질을 다 해놨어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거 처음 저런 넙치 저런 생선을 처음 잡아서 내장은 다 뺐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살집을 내서 살짝 숙성이 됐죠? 네. 네. 좋다. 튀김가루를 넣어서 살짝 저기 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간을 까먹었어요. 처음에. 저는 덴버가 다 망쳤어요. 저때. 자칭 저기 고든 냄비. 아, 저 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와, 화상을 입었어요. 저는 모양이 생겼죠 그때 손에. 네. 빅토리아. 빅토리. 빅토리아가 아. 왜 나오죠? 빅토리아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아, 태웠어요 제가 처음에 손이 다쳐서 그거를 치료하다가. 네. 하지만 반대쪽 면은 나쁘지 않게. 네. 보시면. 하지만 여기 아랫부분이었어? 아닌가요? 아니고요. 등 부분이에요. 등. 아, 등 부분. 보시면 아하. 아 저기 아래쪽 맞네. 좀. 아 아래쪽이네. 어 아래쪽이고 위쪽을 먹었으니까 좀. 아. 자, 두 번째 놀래미. 저 때 좀 실수가 좀 있었죠. 저 때가 덜 익었어요. 네. 저 때가 이제 바람이 부니까 불을. 제이미 올리버 고든 냄지가 실수했죠. 제가 제이미 올리버 고든 램지 그 요리사들 팬인데 네. 그거 보고 따라온 건데 네, 엄청 따라했는데 자기는 요리를 자신 있다면 낚시도 못하면서 요리라도 잘하지. 이게 키친 주방에서 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저 아웃도어 요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되게 네. 불이나 바람 같은 것도 많이 불고 기름 농도 저기 온도 조절이 좀 힘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덴버의 핑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저기 놀래미죠. 맛이 순위가 어땠나요? 어 일단은 저 넙치 저기 도다리가 네. 제일 맛있었고 네. 그 다음에 놀래미 네. 놀래미인지 굴비처럼 생겼어요 저기
놀래미도 맛있는 생선인데 하여튼 뭐 망상어는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 망상어는 좀 별로였어요. 망상 그리고 덜 익었어요. 또 다른 생선도 좀 바짝 익은 느낌은 들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저희 아침 첫 번째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여기서 또 히든 카드를 또 갖고 있었죠. 이건 브레드가 직접 한 팔도 비빔면 전날은 제가 고든 램지였어요. 고든 램지 자리 뺏겼네요. 네. 어, 저게 하이라이트였잖아요. 네. 여기다가 비빔면에 오이. 오이. 저희가 오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오이가 숫자도 저는 5랑 2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둘이 함께 칼질이 되게 어색하네요. 잘 못해요 칼질. 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테이블이 막 흔들려요 지금. 네. 그래도 얼추 그림이 괜찮았어요. 저것도 칼 20년 됐습니다 저거. 아 그래요? 아버지 칼. 제 장비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 거예요. 다. 자 이제 면을 면을 덜어서 맛있었어요. 몇 개 끓인 거예요 저때? 세 개. 세 개로. 네, 세 개 끓였습니다. 네. 한 사람당 한 개 반씩. 네, 한 개 반씩. 한 개 반씩 먹어야죠 성인인데. 저희가 키가 2m 그리고 190이니까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움직이려면은. 네. 네. 저희 후라이팬이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도 연비도 안 좋아요. 무거운 애들이 두 명 있어서. 나중에 저기 우리 브래드 씨 차 리뷰 한번 해봐요. 안에 차에 다 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네. 제 차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딜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저 네. 차만 있다면. 전쟁 나면 바로 그냥 차만 있습니다. 네. 차면 뭐 친구들도 다 있고. 네. 먹을 것도 있고 라면도 막 싣고 다니고. 라면 한 박스 싣고 다닙니다. 네. 자, 제 손을 다쳐가지고 제가 뜯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제 데워갖고. 네. 거기 문신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신이요. 흉터가 좀 남았는데 나중에 흉터 리뷰도 해볼게요. How cool.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 한다 그랬었는데 나한테. Cool. 얼마나 쿨하냐. 얼마나 멋지냐. 네. 네. 저희가 그 저희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케이시 네스타든가요? 얼마 안 됐는데 그 분이 브이로그에서 수영하다가 상황이 불렸는데 How cool 이러더라고요. 초긍정으로. 저희도 이제 그 정신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다음부터 이제 네. 멤버는 문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요요요요. 아 이것도 비빔면 할 때 굉장히 또 젓가락으로 한 번에 쭉 짜는 짜릿한 순간. 네. 저 스킬. 자 브래드는 저렇게 생겼어요. 약간 누구 닮지 않았나요? 진짜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하지만 왼손은 손이 뒤어가지고 오른손이 뒤었죠. 오이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두 그릇 아닌가요? 두 그릇이죠. 네. 최신 유행어를 하셨습니다. 네. 최신이죠. 계란까지. 아 근데 저희가 밖에서 먹어도 할 건 다 해요. 네 피곤하다면서 지금 할 거 다 합니다. 네. 지금 오이까지 넣고 집에서도 저렇게 안 해먹는데 왠지 밖에서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갖춰 먹고 싶어요. 네. 뭔가 뒤에 바다 있고 이거 편집해서 그렇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것도. 팍팍팍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거 냉장고를 부탁해. 이거 다 뻥인 것 같아요. 15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빡빡빡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자, 이 먹방입니다. 제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생선을 먹어보는데 네. 도다리죠? 저기 이제 케찹이 네. 아니고 초장입니다. 네. 놀래미도 먹어보고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뭔가 엄마가 해주는 맛보다는 약했어요. 아 조리를 너무 잘못했어요. 네. 덴버 다 망쳤어요 지금. 하루를 망쳤어요 저. 아 물론 비빔면이라는 저기 오늘의 고든 냄지가 한 음식은 괜찮았는데. 비빔면은 팔도가 했죠. 팔도가 다 해온 거잖아요. 팔도가 다 했지만 네. 네. 제가 거기다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었죠. 네.
그래서 저기 원더우먼이 됐습니다. 원더우먼. 자 이제 고기를 어, 사실 다 많이 남겼어요 저기 때. 배고프네요. 어우. 이거는 이제 끝나고 저기 장호항 옆에 해변인데. 저 여름에 저희가 이거 이제 장호항에서 스노클링을 하기로 했어서 미리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네. 자, 브래든 덴버의 남자 수업. 저희가 다음에 또 여러분께 저희의 즐거운 일상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추천 꾹 눌러 주세요. 네. 안녕. Bye guys. Bye guys. 보고 싶어요.